준혁이 크리에이티브 뜻 뭐예요? 창의적인. 창의적인, 알겠죠? 자, find out은 find랑 똑같아요. 그냥 찾아내다, 뭐 발견하다. simple 뭐예요? 준혁이 simple. 간단. 간단, 간단어? 간단. 간단하다? 한, 간단한, 알겠죠? 품사도 잘 알아두고. 모른다고 적어두세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해석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적어보면. 자, 근데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요. 창의적인이라고, 그지? 그럼 그때 해석을 how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얼마나, 그지? 자,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이렇게 해야 되죠. 잔다, 아예 잔다, 저 인간 잔다. 잔다. 자, 너는 얼마나 창의적이니? 자, 이때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 질문을 했어, 그지? 뭐 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발견,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알아보기 위해서. 자, 매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봐. 이거죠. 대답하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명령문이죠. 자, 그래서 그 질문이 이건 거야. 그 밑에 그림. 자, 곰 두 마리랑 물고기 두 개를, 두 마리를 더하면 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준이가 뭐야, 답? 다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몰라? 여기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해석해 볼까요? You may think,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그지? 자, 이 대신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대.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자, 너는, 자, 주어가 동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치? 자, 그 질문은 단지 하나의 대답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치?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할지도 몰라. 사라고 말할지도 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end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연결을 하자면 이 say는 뭐예요? 얘가 동사 2예요. 준이가 동사 1이 뭐예요? 해석도 해줬는데. 뭐? 아, think, 그래. think죠, think. 네. 자, 왜 해지 아니죠? 우선은? 이건 뭐, 왜 해지가 아니야? 나를 왜 봐? 내 선생님 눈을 왜 봐? 여길 봐야지. 왜 해지가 아니에요? 동사원이 왜 해지가 아니야? 너무 쉽잖아, 이건. 안 보여요? 세원아 왜 아니에요? 얘가 동사 2고 동사 1은 싱크래. 해즈가 아니라. 왜 아니에요? 안 보여요? 서준 왜 아니에요? 어? 대시 왼손 뭐, 뭔 상관인데 설명해봐. 아니 저거 대시잖아요. 어, 근데 왜요? 왜? 왜? 접속사 되다고 뭐, 이게 뭔 상관이야? 저, 대 뒤에 주어 동사. 아니 그러니까 대 뒤에 주어 동사면 이 동사는 안 돼요? 왜?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뭔 소리냐고 내가 묻고 싶은데. I think, say. 저 뒤에 has, say는 안 되냐고. 안 되죠. 왜? 그건 대절이 갖고 있는 아니 대절일 수도 있잖아 얘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아 왜 has가 아니라 think가 동사원이죠? 모르겠어요? 찾았어요, 준혁이?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뭐예요? 근데 어? 아니, 안 된 얘기해봐.
다인이가 얘기해 보세요. 주어가 2인칭 주어라서. 뭐 그래 주어가 2인칭 뭐 그렇게 이거겠죠. 얘랑 오. 얘랑 되려면 여기에도 S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일리 있네. 알겠어요? 네. 자 얘도 만약에 뭐 해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석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얘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 그렇게 말을 해야 무슨 접속사 되는지. 정신을 자 바짝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알겠어요? 자 질문이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라고 말할지도 몰라 이거잖아. 곰 두 마리랑 그 뭐죠? 물고기 두 마리 2 더하기 2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준이가 아까 아 씨발 저 새끼가 나한테 원하는 답이 뭐지? 라고 고민하고 모르겠어요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How creative 그제? 얼마나 창의적이냐 라고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요 표현 계속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거 외워둬야 돼요. 수거. 자 outside the box 밖에. 자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박스 밖에서 생각한다면 이거잖아 그제? 자 박스 밖에서 하는 게 뭐예요? 틀을 깨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정관념을 깨다 알죠? 뭐 그런 뜻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는 알죠? 자 however는 알죠? 자 however는 중간에 들어갔지만 뭐야? 맨 앞에서 해석하는 거죠? 먼저 해석하는 거죠? 해석할 때. 자 그 다음에 realize 뭐죠? realize? 깨닫다. 분위기 안 적어. 단어 적을 때 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꾸. 우리 친구들은 안 보이죠? 선생님 다 보여. 이거 뭐죠? 그러면 깨닫다 하면 선생님이 딱 정나 보면은 준혁이는 딴 데를 보다가 선생님 눈 맞죠? 집중 집중. 아 준혁이한테 나눠 물어봐야지 참.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해석해 볼까요? 자 그러나를 먼저 해야 되죠 해석은 그지? 그러나 만약 너가 뭐 하면 틀을 깨고 생각해 보면 이거죠.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보면 적으세요. 자 그러나 만약 너가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보면 자 너는 뭐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이 대 또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대시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there is, there가 뭐야? 뜻? 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그러면 준이, there may be는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자, 거기에라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there은 here은 여기에라고 하지만, 알겠지? 그리고 지금 분명히 뭐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왜 나와? there is, there가 뭐뭐가 있다라고 그럼 there may be는 아마도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알죠? 아마도 뭐가 있다 알죠? 자 그리고 more than은 뭐야? more than 비교급 뭐보다 뭐보다 많이잖아 그러니까 이상이에요 이상 알죠? 이상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뭐보다 많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럼 뭐야? one answer 하나의 대답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너는 깨달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의 대답 이상이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뭐 적어야 되는데 뭐 적어야 되죠? 너가 아, will X Will X 적어야 되죠. Will X Will X요 if절 시간이나 조건부서절에서는 will 쓰지 않는다. 자, like this는 이어지죠. 자, 밑에 그래서 대답이 있어요. 그죠?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곰이 물고기를 먹어서 2가 된 거죠. 이거는 점토예요. 점토. 점토를 합쳐서 하나가 된 거죠.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everyday 뭐예요? everyday 매일 face가 동사로 쓰이면 뭐죠? 직면하다. 그래 뭐 맞닥뜨리다. 자, correct는 뭐예요? correct 올바른. 올바른. 그죠?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올바른. 자, 이때 원도 뭐예요? 하나의. 그죠? 자, 원 세 가지 뜻 알고 있으라는데 뭐랬죠? 넘버 원 할 때 원 하나. 그죠? 또 하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대명사. 여기도 하나, 요 앞에서도 하나로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가고 뭐예요? 준이가 올라가고 많은.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매일 우리는 많은 질문에 직면한다. 빨리 적어보세요. 자, 매일 우리는 빠른 질문에 아 많은 질문에 직면한다. 많은 질문을 맞닥뜨린다. 그죠? 마주친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종종 하나의 정확한 대답만을 뭐 한대요?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치? 적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의 정확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준이가 there can be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열이지 대열아가 아까 뭐였죠? 대열이지 대열아 까먹었어? 까먹을 수 있죠. 대열이지 대열아 뭐야? 모모가 있다. 알겠어? 그럼 대열 캔비는 그래 모모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러나 뭐가 있을 수 있대요? 많은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다죠. 그치? 자, 여기서 다른이라는 건 다양한이라는 의미예요. 그치? 많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야지 준이가 웃고 있지 말고.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 분위기. 여친 생겼나봐요. 여친 생겼어. 은혜짜, 은혜짜. 아니, 좋아요. 술 한번 먹어. 준이기 이거, 준이기. 준이기 잘생겼죠, 준이기. 멀쩡하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생겼죠, 멀쩡하죠. 가만히 있어도 반응이 간다. 몽상가라 그러지, 몽상이지. 항상 몽상하고 있고. 자, 그 다음 depend on 뜻 뭐였죠? 의존하다. 그래, 뭐뭐에 의존하다 아니면 뭐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적어놓으세요. 의, 주, 동이죠. 그치? 이때는 뷰가 동사로 쓰였네. 그럼 뭘까요? 보이다. 보이다가 아니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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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이죠. 간주하다. 여기다. 자, 그러면 뭐 너의 대답은 뭐에 달려 있대요? 너가 어떻게 그 질문을 보는지에 달려 있다. 뭐뭐 지에 지라고 해석되죠. 지 의주도 해석의 포인트 지라고 했어요. 해석할 때. 보세요. 자, 그러면 throughout이 뭐예요? throughout 뜻 아는 사람? 네네. 네네. 자, 그래서 throughout the world는 뭘까요? 그러니까 거기 네네라는 거는 여기저기 도처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throughout the world 하면 뭐예요? 세계 여기저기 전 세계죠. 그리고 throughout the weekends 하면 주말 네네. 네네. 그지? 주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저기에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소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는 근데 ages가 왔네요. 시대잖아, 시대. 네. 그지? 그러니까 뭐야? 여러 시대에 걸쳐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 시대 동안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보면
자, 이때 shape은 ed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shape이 뭐로 쓰인 거예요? 품사가 동사로 쓰인 거죠? shape이 명사로는 모양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뜻이 뭘까요? 동사로 하면 뭐 형성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죠, 그치? 자, 그 다음 해석 먼저 적어보세요.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은 인간 역사를 형성해 왔다 이거야. 자, 근데 이거 해석 적었으면 보세요. Have PP라는 시제를 썼네요. 시제. Have PP라는 시제. 자, 선생님이 시제라고 하는 거 문법 문제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나 힌트가 있어야 돼. 여기 왜 have PP 썼어요? 힌트가 뭘까요? Throughout the ages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시대 동안이니까, 그제? 자, 그러니까 무슨 시제를 쓴 거예요? Have PP를 쓴 거죠.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개념이니까, 알겠죠?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문법 문제가 여기가 head PP냐, have PP냐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두 개 중에 골라라, 아니면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근데 이 문장에 그냥 이 문장의 밑줄 전체가 쳐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못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 필기 잘 해놓은 다음에 복습할 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혹시 나중에 어법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을 때도 그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by 플러스 ing는 뜻 뭐죠? 뭐뭐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nd 다음에 뭐 나왔어요? 또 ing죠. ing2 나왔고 여기 ing1이니까 해석할 때 잘 연결해서 해보고. 자, 그러면은 view는 아까 했고 develop은 뜻이 뭐죠? 발전하죠. 발전하다. 근데 뒤에 여기 아이디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니크한 건 뭐예요? 특이한, 특이한, 독특한 뭐 이거. 유스풀은 유용한. 다 적었어요, 준익이? 못 적은 거 없어 있어? 없어요? 그럼 준익이가 해석해 보세요. 자, 모함으로써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다르게. 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think 아니에요. things예요, things. 뭐 의미는 맞지만 이거 뭐야? 사물이라고 하면 되게 사물을 다르게 봄으로써. 알겠죠? 자,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야. 아니면 뭐 상황이라고 해도 돼요. things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죠. 더스, 따라서. 그지? 다르게 보니까 어떤, 자, 이거 관계대명사네요. 꾸며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예요?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자, 그럼 이때 문장. 자, 서치는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치헤드는 예를 들면 뭐뭐 같은이고, 그냥 이렇게 서치 퍼슨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럴 때 서치 다음에 그냥 명사 나오면 뭐죠? 그러한. 그래,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사람이 누구래요? 뭐 조한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는 들어봤죠? 네. 구텐베르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혁신가. 아쉽네요. 뭐죠? 구텐베르크가 빙하. 응? 구텐베르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발명가. 발명가인데 뭘 발명했어요? 뭘? 기차.
인쇄기를 검색이 인쇄기를 발명한 거죠. 인쇄기 했어요? 구텐베르크 조용히 해봐. 자, 그래서 넘겨볼까요? 자, 여기 디바이스는 장치 아니면 도구 뭐 이런 뜻이에요. 모를 텐데 빨리 적으세요. 집중해서. 디바이스, 장치, 도구. 자, 근데 being common use는 직역을 하면 뭐야? 공통의 사용 안에 있었다요. 그지? 그래서 흔히 쓰이다 이런 뜻이야. 흔히 쓰이다. being common use.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텐베르크의 세상에는, 그죠? 구텐베르크의 세상에서는 두 개의 장치가 흔히 쓰였다 이거야. 알겠죠? 적어보세요. 자, 그 두 개의 장치가 뭐래요? 와인. 땀땀이가 설명해 주는 거죠. 콜로니, 와인 프레스와 와인 압축기. 알죠? 프레스 여기서 누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뭐? 더 코인 펀치, 동전 펀치 아니면 코인 펀치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와인 프레스기는 뭐였을까요? 밑에 이제 설명해 주지만. 그거 고르크게 아니야. 와인을 만들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와인은 뭐로 만드죠? 포도주. 아니, 포도. 그럼 포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뭔가 무거운 걸로 쭉 눌러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집이 짜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와인 프레스기고. 코인 펀치는 뭐예요? 코인 펀치. 펀치. 우리 펀치 이거 알죠? 펀치. 구멍 뚫는 거. 그지? 그것처럼 코인. 근데 동전 펀치니까 뭐야? 우리 동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있어? 그림 얼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뭐 100원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까? 금속에다가 얘를 뚝 찍어서 그런 모양을 내는 거겠죠. 그지? 오케이? 요게 흔히 쓰였대. 이거는 두 개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줘요. 자, the first one. 번째 것은 pressed grapes. 포도를 눌렀다. 그래, 포도를 눌렀다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the other. 다른 것은 made images on coin. 코인 위에 뭐를 만들었다?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해되죠?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the first one, the other 나왔어요. 그죠? 네.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했던 건데 기억은 당연히 안 날 테니까. 납니다. 자, 아무도 조용해줘봐. 조용해. 안 나요. 그치? 자, 서준이가 해보세요. 원. 뭐가? 만약에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해보세요. 하나는 원이고 원. 하나는 어나더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건데요. 다른 것도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어요. 원 아니면 디아더거든요. 원 아니면 디아더? 뭐죠? 아, 어나더요. 아, 이거 뭐 특정한 경우 있었는데 Show me another. 자, 뭐예요? 뭐죠?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없고 순서가 있고의 차이였죠? 순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One, the other. 그죠? 네. 순서가 있을 때 Some, one. 순서가 없을 때 One, the first one. The one. Here's good. 디아더죠. 그치? 여기 더가 붙는 게 차이예요. 됐어요? 오케이? 저기는 이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 the first one이라고 하는데 여기 D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순서 차이는 이거는 여기랑 관련은 없고 맞긴 맞지만 알겠죠? 지금은 두 개잖아. 두 개. 그죠? 지금 두 개에서 순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적어주면 전자라는 개념이 뭐였죠?
앞에 나온 거. 그러니까 영어로 전자후자로 표현하면 이걸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자후자잖아. 아, 그 레터랑 레터. 아, 레터. 전자는 참고로 적어 주세요. The former. 얘는 the letter. 알겠죠? late의 비유급이에요. 그러니까 LATTER이야. LETTER이 아니라 준이가 전자 후자. 이제 혹시 이런 거 내면 좀 유치한 거지만 그래도 자, 여기 해석 다 적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구텐베르크. 자, 원데이 어느 날 구텐베르크는 asked himself 뭐 했대요? 스스로 그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거야. 자문했다 이거죠. 자, 얘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셀프 붙은 거고 재기명법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layfully는 재미로. 알죠? 뭐 그 정도 적어놓으세요. 재미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느 날 구텐베르크는 그냥 재미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playfully는 말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뭐 붙은 거예요 얘는? LI 붙은 거죠? 그죠? 부사라 이거야, 부사.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if 뜻 알아두세요.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수거예요.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되세요? 자, 그 다음에 a bunch of는 뭘까요? a bunch of는 뭐 a piece of 이런 것처럼 a group of 이런 것처럼 그냥 단위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a bunch of는 한 묶음에 뭐 이런 뜻이에요. 알죠? 한 묶음에. 자, 그리고 여기가 동사 투쿠 원 동사 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so that 붙어있나요? 네. 앞에 콤마 없고 뭐예요 서준님? 위에, 위에서. 그래, 뒤에 거 하기 위에서 이거죠. 위에서 위에서 뭐뭐 하도록. 알겠죠? 뒤에 거 하도록 아니면 뒤에 거 하기 위해서. 자, 이때 left는 떠나다가 아니라 남기다예요. 알겠죠? 됐어요? 단어 단어 다 적었어요 준익이? 딴 생각했어요. 단어 다 적었어요. 적어. 아, 오케이. 아우,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뭐뭐라면 어떨까? 자, 내가 뭐를 가져다가 한 묶음에 이 코인 펀치기들을 가져다가. 그죠? 거기까지 적어보세요. 자, 내가 한 묶음에 이 코인 펀치기들을 가져다가. 자, 그리고 put them under the wine press. 자, 뭐예요? 그것들을 어디 아래에다가? 와인 프레스기 아래에 put 놓으면 어떨까? 그죠? 자, 다시 해줄게요. 자, 내가 한 묶음에 이 코인 펀치기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와인 프레스기 아래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까지 적어보세요. 자, 뭐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알겠죠? 남기도록 그렇게 해도 되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와인 프레스기죠, 그죠? 이게 와인 포도 있으면 이렇게 쭉 누르는 거, 그죠?
오케이? 근데 그 요거 아래에다 뭐를 넣는데요? 코인 펀치기 한 무더기, 그지? 코인 펀치기가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밝게 있다고 쳐봐, 그지? 이렇게 했어? 요 앞에 이제 그 금속에다가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지?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종이. 그죠? 여기서 잉크를 발라서 이렇게 쭉 누르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질까요? 글씨, 글씨, 그지? 글씨가. 그래서 최초의 인쇄기. 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더 최초가 있었잖아. 금속인, 금속. 뭐 있죠? 팔만대전이요. 그죠? 그게 있었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요 데미 가리키는 거 뭐예요? 코인 펀치스. 그래, 코인 펀치스예요. 그래서 복수를 받은 거야. 한번 적어두세요. 펀치스. 요 데이도 누구예요? 코인 펀치스. 똑같이 코인 펀치스예요. 됐죠? 요 그림 상, 요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 그대로예요. 알죠?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그다음 해석 다 적었어요? 준이기 다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니까 이 문장까지 할게요. 자, 인디엔드 뜻 뭐예요? 인디엔 끝에, 끝에, 결국에 뭐 이런 거야? 마침내,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자, 링킹이 뭐죠? 링크, 연결하다, 알죠? 연결하다. 여기서는 디바이스는 아까 나왔고, 버스는 알죠? 탄생, 알죠? 뭐 이거를 수거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탄생이라는 뜻이죠, 명사로. 모던은 뭐예요? 모던. 현대. 그래, 현대. 자, forever. 더 이상. forever. I love you forever. 평생. 그래, 영원히, 그죠? 영원히. 모르는 단어 다 적어놓으세요. 아, lead to는 뭐예요? lead to. 뭐뭐로 이끌다. lead의 과거죠? 자, 그래서 해석 한번 적어볼까요? in the end. in the end. 결국에. 자, 그의 아이디어인데, 자, 여기다 equal 표시를 해놓으세요, 조금. 이런 걸 동격의 어부라고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얘도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형태 오는 거예요? 명사. 명사. ing 오는 거죠, ing.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앞에? 그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에요? 두 장치를 연결, 하겠다는 생각, 연결하려는 생각, 이거죠? 두 장치를 연결하려는 생각. 은, 그래서 거기까지 주어니까 두 장치를 연결하려는 생각은, 아이디어는, 자, 뭐의 탄생을 이끌었대요? 현대 인쇄기, 그죠? 인쇄기의 탄생을 이끌었다. 자, this changed the history forever. 이것은 영원히 역사를 뭐했다? 바꿨다.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가르치는 거 볼까요? 적어보고. 뭐 앞에 내용이라고 해도 되고, 인쇄기의 탄생이라고 해도 되고, 다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침표니까 this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콤마면 여기 못 써줘야 되죠?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면? 위치. 위치 써주면 되죠. 그러면 그대로 연결되잖아.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 그죠? 자, 왜 인쇄기가 역사상 중요한 걸까요? 인쇄기의 발명이. 책을 말이죠. 네, 책을. 자, 자, 서양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신분제였죠. 신분제. 그지? 책은, 인쇄기가 있기 전에는 책은 다 뭘로 써야 돼? 손으로? 써야죠. 그럼 책값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싸요. 장인이 한땀한땀 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비쌌을 거 아니야. 근데 인쇄기가 발명되면 어떻게 돼요? 싸지겠죠. 그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모일 수 있어요. 책을 사볼 수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인쇄기의 발명.
됐어요?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없죠?